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괄걸이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입어둔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 대 엘리. 예. 이스라엘은 아직 영적인 그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의 후유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보통 음악하는 사람들이 연습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 회복하는 시간은 아마 오래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한번 중단을 하게 되면 전문 연주가로서는 경력이 지속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다시 그 리듬을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운동선수들도 역시 그렇죠. 한번 그 집중적인 운동력을 또 그러한 훈련 과정을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엄격한 그런 디사이플린,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루틴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글을 쓰는 사람은 쉬었다가도 쓸 수 있기는 하죠.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사람들은 역시 쉬었다가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번 정신적인 황폐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정신적으로 바르게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중독성의 정신질환이 그렇습니다. 중독 증세에 빠지면 이를 벗어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도박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유학하는 과정에서 이 중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윤리 세미나를 같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이들 중에는 정말 이 공장 경영자나 또 회사에서 간부로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한 이제 독일 사람들.
참여했는데 같이 얘기를 그래서 회사 안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을 경우에 그들을 어떻게 돌보고 또 지도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회사 경영자가 그 점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본인이 이제 크리스찬이고 또 그런 답을 같이 얻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에 참여했지만 본인의 경험으로는 해고해야 된다. 왜냐하면 헤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 경험으로는 헤어날 방법이 없다. 알코올 중독. 그래서 동료들과 회사에 결과적으로는 해를 입힐 뿐. 그래서 치료는 아마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공동체에 더 이상 기회는 없다. 그런 얘기를. 잠깐 침묵이 흐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치료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이상 직장 생활은 어렵다.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 경험적으로 이를 치료하고 다시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슬픈 얘기지만 예, 그런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거죠. 영적인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날 그날은 좋아서 뭐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일은 죄를 범하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말씀에 심취하다가 그 다음 날은 방황하고 헤매다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꾸준히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렇게 사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이후에는 우리는 다른 궤도를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사는 건데 그 생활을 다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우리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더 심각해지는 그런 정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멀어진다면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다시 멀어지게 된다면 그 증상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은혜는 없다. 물론 예순 번째 은혜도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지만 두 번째 은혜 다음에는요 우리가 교활해져서 영적인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그 점에서 교활해져서 사실은 그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성이 왜곡되고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순수성이 비틀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알고 입으로도 다 말할 수 있으면서 속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선교사가 은혜에서 비틀어지면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글줄 좀 아는 그러나 속으로는 비틀어져 버린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온라인에 계신 분들 말고요.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오늘따라 오신 분도 계시지만 열심당원들은 루이스가 얘기한 대로 천사가 되거나 마귀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하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지근하지 말아라. 미지근하게 해도 이 정도라도 어디야. 이 정도라도 어디야는 아니죠. 여러분 그 코크 마신에 물 끓는 기계는 뭐하러 사요?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뭐하러 사서 그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정말로 For what? 왜 사냐고요? 물 끓이려고 사지. 근데 안 끓어버리. 끓다 말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물 담는 기계로 쓰면 되죠. 물 담는 기계가 아니라 물 담는 그릇으로 쓰는데 코크마시를 물 담는 그릇으로 쓴 사람은 제가 인류 역사상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불편하거든요. 이거 뚜껑 열다가 또 닫히고 무겁고 그걸 왜 어디다 써요? 물 끓는 기계로밖에는 쓸 게 없어요. 근데 안 끓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됐는데 미지근해. 그 사람 어디다 써요?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요. 결단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어디다 써요?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요.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자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어디다 써요? 쓸데가 없어요. 아니요, 내 믿음을 지킨다. 못 지켜요, 여러분. 뜨뜻 미지근한데. 물은 끓어야 돼요. 끓어서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반이 어제 마지막 수업을 했는데 새벽기도 오신 분이 별로 없으시네. 제가 미지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괜찮아. 언젠가는 끓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고 토해버리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토한다는 말은요. 뭔가 안 맞다는 거죠. 페어트레클리시하지 않다는 거죠. 안 맞다는 거고요. 뭔가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는 거. 역하다는 거죠. 역하다는 거예요. 몸에 안 맞아요. 그래서 토해버리시겠다고 그랬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소리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백성들은요, 역해요. 하나님이 토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앙의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쉽게 회복이 안 돼요. 쉽게 회복이 안 돼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영적 혼돈에 아주 깊은 질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려워요. 블레셋의 압박이 심했고 또 경제적인 수탈 상태도 심했습니다. 미디안에게 얼마나 수탈 당했는지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준 바 있고 또 도덕적인 기인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모델하우스가 아니고 그들이 제시할 패러다임은 없는 거죠. 실패자의 패러다임만이 있는 거고 그 따위가 무슨 패러다임이에요? 믿다가 낙심한 게 무슨 패러다임이에요? 예, 적당히 있으면서 명분과 변명만 남은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세상에 살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비판의식? 예, 그런 건 없어요. 긍정적인 가치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비판을 천만 년을 해보세요. 한 영혼이 돌아오나? 안 돌아와요. 복음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란 물이 끓는 거예요. 예, 물이 끓는 가치가 그리스도의 피로 심장이 뜨겁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들만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인이 1,000명, 2,000명이 모였는데 한 명의 온전한 헌신자가 없다면요, 그건 집단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예. 과수원에 과수나무가 꽉 찼는데 열매를 못 맺어. 그건 다 불사질러야 돼요. 예. 땅을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땅을 낭비하고 있는 거. 예. 차라리 이 탄덴바움 심어가지고 예? 성탄절 바이낙추바움 파는 걸로 바꿔야 돼요. 열매를 못 맺으면 예. 그렇게라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은데 과일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먹고 못 맺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예. 그러면 땅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공식은 하나예요. 대안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면서도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교회가 말씀 충만하지 못해서 자꾸 싸워대고 인간적인 갈등이 있고 그러면서 교회가 열매 맺지 못할 때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성장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정말입니다.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거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네. 벌레 먹고 상하고 그런 나무에서 더 이상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옮겨서 심으시는 거예요. 옮겨서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열매 맺지 못하면요, 그 건너편 교회가 부흥해요. 그 건너편 교회로 하나님께서 옮겨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집안 자체가 신앙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기울면은요,
하나님은 그걸 쓰지를 못하세요.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운동 쉬어버린 육상선수처럼 이제 다시 회복이 안 돼요. 이제 배 나오고 근육이 줄었어요. 다시 그 운동력과 그 운동 상태로 돌이키려면요, 이제는 물 건너갔어요. 안 되는 거예요. 스폰서 되는 게 좋아요. 스폰서.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떠난 거예요. 신학교에 와서 그 남편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예, 설교 잘하는 법 얘기하면서 설교 잘하는데 하다가 이상하게 오늘 죽순다 생각하면 빨리 기도하고 내려오라고요. 예, 오래 서가지고 계속 만회하려고 있으면 예, 소름망하니까 오늘은 아니다 싶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빨리 내려오라는 예,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웃었는데 예, 진리이니까 잘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다. 빨리 내려와라. 아, 그런 것이죠. 사사기의 시대가 그러했고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래서 대안을 내세요. 얼터너티브를 내시는 것입니다. 옛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 죄의 불감증에 빠진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대안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10대손에게서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안으로 선택하세요. 온갖 우상천지에 고대 사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품어서 자라게 할 하나님의 대안을 찾으시죠. 이게 아브라함이고 그 대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복음을 심으면서 호주, 유럽, 영국 이미 그때 그들은 복음과 기독교의 전성기를 한 번씩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만은 미국 역사를 봐도 청교도들이 이주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신앙적으로 그렇게 순수하기가 어려웠어요. 계속 개척하고 개척하고 개척하면서 나라를 세워가고 사실은 한때 20세기 초반에도 금주령을 내리고 그런 법을 제정할 만큼 그들은 술을 많이 마셨고 그 다음에 무기가 모든 곳에서 합법화되어 있을 만큼 그들은 총질을 일삼았고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대단히 문란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장 강렬한 욕구를 드러냈지만 사실은 복음적으로 순수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은자의 나라, 우리 조선의 반도에 복음을 상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아직 물질에 눈을 떠서 작가 황석영이 쓴 소설 강남몽, 강남의 꿈 다시 땅에 투기를 일삼고 그래서 돈의 재테크에 눈이 떠서 온갖 다시 혈안이 되기까지 그때가 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음문부호 나라가 빼앗기고 부자가 될 염려가 없던 적어도 50년 이상은 가난한 그런 역사를 앞에 두었던 한국 땅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 복음이 순수했어요. 복음이 순수했고 말씀 중심이었고 또 성령 충만하고 사도행전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찾으신 거구나. 한국 사람이 온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에 나가 있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순수성을 심었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죠. 예, 여러분 새벽기도가 한국교회만큼 예, 오래 지속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새벽에 깨어있는 없잖아요. 말씀의 순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올해 365일 말씀 묵상 큐티 매일의 결단 다 결단한 사람이 400여 명이 넘지만 어쨌든 하루 이틀씩 걸러서 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두 배 당연히 되겠죠. 우리가 1,000명이 큐티를 매일 하고 그리고 거기다 결단을 한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럼 미지근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분명하게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결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네.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알겠죠. 사무엘의 대안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어디에나 있는 인간의 고통의 소재예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임하니까 아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안이죠. 대안입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하고 받아야 하나님의 대안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니면 피다 마른 꽃이 될 거예요. 예, 타다 마른 장작이 될 거예요. 너는 될 뻔했던 가능성이야.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건 없어요. 예, 끓으려고 했던 물이야. 아니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기도하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잘된 일은 없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야.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 묘종을 심었으면 꽃을 내야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정죄함이 없다면 예, 우리 주님 앞에 사망도 생명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그 증거들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끝나면서 청지기 선언하고 그랬는데 예, 어떻게 앞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자세에 대해서 쭉 나눴어요. 제가 그 다음에 빠진 게 있어요. 사업계획서가 없어. 사업계획서가. 예? 예, 장사하고 또 일터를 읽었으면 뭐예요? 이 한 몸 보전하고 어떻게인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장사는 없어요. 예,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템이 뭐고 예, 그걸로 어떻게 투자를 해서 뭐를 낼 건지 예, 사람들이 여러분이 독일까지 와서 사업을 했으면 어쨌든 집을 한 채를 사든지 아니면 뭐 요즘 사람들처럼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강남 어디 역세권에 아파트는 한 채를 사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사업계획서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 한 달에 만 유로 11조에 꿈을 세워봤는데 만 유로 11조요? 와, 이 무서운 동네네. 그 제가 만 유로 11조가 겁이 나요? 그 얘기는 뭐예요? 10만 유로를 번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좋은데? 근데 그 만 유로 11조, 만 유로 많은데? 예. 아니, 벌기도 전에 아까워. 예. 그 생각을 하니까 벌기도 전에 아까워. 그럼 못하는 거야, 등신. 100만 유로 로또가 당첨된다면? 예. 아, 근데 우리 가족들이 30만 유로를 달라고 할 것 같아. 아니. 예, 30만 유로를 달라고 할 때. 안 돼. 너무 많아. 아니, 타기도 전에 아까워.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계획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100명은 전도해야지. 제가 제시한 모델이에요, 제자반에. 100명은 전도해야지. 아니요, 나는 꼭 그렇게 억지 춘향으로 하지 않고요. 일생 동안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저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어느 세월에 행실을 보고 우리 집이 잘 되는 걸 보고 전도. 그럼 일생에 한 명 묘비명 보고 죽은 모습을 가서 보니까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 믿고 사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도 늙었어 이미. 언제 전도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교회에서 전도 작정하라고 그럴 때 한 번씩 하면 되겠죠. 그것도 나이가 이제 얼마 지나면 잘 받지도 않아. 심술궂게 이렇게 다니는 분한테 가서 전도 패스 그럴 거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이제 전도할 기회도 없어요. 100명 목표는 세워야죠. 50명? 50명은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계획 없이도 될 수 있을지 몰라. 네. 100명은요, 죽었다 깨나도 계획을 안 세우면 못하는 숫자야. 맞아요, 틀려요. 네? 100명 전도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을 세워야 돼. 예. 1년에 4명씩 하면 25년을 해야 되네. 예. 8명을 하면 절반으로 줄겠죠? 계획을 세워야죠. 하나님 앞에. 왜냐면 우리는 복음의 장사꾼이니까. 복음의 장사꾼이니까. 요즘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를 보면 돼요? 유튜브를 보면 된다고. 우리 교육자 중에 이제 차를 최근에 산 사람 있는데 이주연 목사라고 말하지 않더라도요. 굉장히 빠져있어요. 운전은 잘 못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자 파킹을 오기 전에 면허를 간신히 따고 왔어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요새 이제 일자 파킹 제일 어렵죠. 일자 파킹이 뒤로 하는 거. 그랬더니 제가 연습을 좀 했냐 그랬더니 유튜브 찾아봤대요. 유튜브를. 유튜브에 별게 다 나와요. 별게 다 나와. 유튜브에 별게 다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해 나가야지 유튜브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계획 세워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단에서 나가야지. 사업계획이 유튜브가 사업해줘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도전하는 거죠. 장사를 하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11조 외에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우리는 한마음교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일꾼, 등대된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다 불러주셨어요. 이만한 스펙은 더 이상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못하면, 전성기 때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시 물질에 중독되고 일확천금의 꿈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꿈에 취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그런 거예요. 제가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업 계획을 세우면 예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예산 계획도 없이 무슨 사업을 해요?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잘 살겠대요. 예,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계획이 없는 거죠. 예, 계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업 계획을 세워라. 제가 남자 성도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1대1 50명은 해야지. 100명 전도는 해야지. 11조에 주님의 이름으로 100만 유로는 써야지. 100만 유로 얼마예요? 13억? 예, 13억. 돈 버는 사람이 뭐 요즘 한국에 아파트 한 채 40억 한다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예, 스펙 가지고 열방을 세계를 오가면서 다니는 비즈니스맨으로 살면 발음이 안 되네.
13억 정도는 쓸 줄 알아야지. 그러냐 안 그러냐? 제가 오늘 주제니까 사무엘부가 한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 돈 벌어 100만 유로는 써야지. 하나님 위해서. 아멘이니? 기운이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이 끓어야 하고 열매를 내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사행리에서 우리가 전도받을 때 첫 번째 문구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하나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그랜드 디자인이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그의 마음에 참여하고 그의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그와 같이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월 그냥 가버려요. 우리가 디아스포라 300교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올해는 어떻게 하고 내년은 어떻게 하고 계획이 없으면 세월 흘러가요. 디아스포라 300교회 아니 세계 3만 교회로 하지 왜 기왕 말로만 할 거 그죠? 3만 교회 좀 더 좋잖아요. 왜 300개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구체적으로. 근데 그러려면 사업계획이 있어야죠. 예산을 세워야죠. 필요한 사람들의 인물들이 이름들이 거기에 등재가 돼야죠. 그런데 노래만 불러요. 그냥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려. 너와 내가 없어.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체 없는 이야기, 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세상은 왜 그러냐. 그런 얘기는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리처드 도킨스한테 물어봐요. 도킨스가 요즘 귀가 굉장히 따가울 것 같아요. 누가 내 얘기를 그렇게 하지? 예. 뭐 신론자들한테 얘기해도 돼요. 그들이 좋은 얘기는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연한 환경론자들이 아니에요. 철새 도래지를 다시 살려야 될 텐데 북극곰은 어디 가서 뭐하고 살지? 북극에 얼음이 녹는다는데 그런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엘리의 집에서 그 분위기 안 좋은 엘리의 집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안이 자라가고 있어요. 대안이 자라가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됐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한물간 제사장이고요. 컨트롤 능력이 없어요. 예, 말씀은 희귀하고 이상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불량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이지만. 예.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고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갈고리로 빼가지고 가로채는 아주 못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닌 것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불경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비참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더 질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에봇은 앞주머니에 우림과 둠임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던 제사장의 겉옷이죠. 여러분, 예. 부모는 그 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자라는데 표준이 없어요. 본보기가 없다고요. 사무엘에게는요. 그는 본보기 없이 자랐어요. 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무엘은 혼자 크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을 동침하는 죄의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가 열려있는 제사장으로 성장하고 순종의 아이콘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죠. 사무엘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엘리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는 뭐냐면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퇴물 제사장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마지막 기운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지요. 예. 설교자가 설교가 죽순 같으면 빨리 기도하고 내려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이라면 빨리 축복하세요. 축복하고 인생에서 물러나야 될 줄 알아요. 그러지 않고 부정의 기운을 쏟아내고 있다면 예, 하나님 앞에 사심이 없을 거예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었어요. 예, 부정의 반면교사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역사에서 지워집니다. 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단지파가 역사에서 지워지듯이 불순종한 단지파는 역사에서 지워집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사무엘은 그러나 말씀의 등불을 환하게 켜놓습니다. 예, 등불은 한 군데 켜있으면 되는 거예요. 집에 예, 불야성을 이룰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산골짜기 오막살이 등 하나 켜있으면요 거기에는 불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어두운 선민의 역사 그러나 한 사람에게 등불이 켜있으므로 이스라엘의 등불이 켜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거기에 가두어져 있지 않았고 전파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집에서는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비정한가? 아니요. 비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사코 주님의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업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살았다 하나, 이름은 살았다 하나, 실제로는 죽은 거,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원의 저쪽에, 주차장 쪽에 나무가 네 그루가 연속으로 죽어 있어요. 예. 겉으로는 살았다 하나 죽었어요. 예. 잎사귀가 날 때 잎사귀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뽑아서 버려야 돼요. 독일에서는 뽑는데도 돈이 드니까 우리 김재 목사님이 톱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잔인한 사람. 뽑아버리든지 잘라버려서. 왜냐면 전문가가 오면 뽑는데도 돈이 들어요. 이게 치우는데도 돈이 들어. 예. 여러분 치우는데 비용 드는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로 쓰임 받아야 되고 등불을 전파하는 등불의 전파자로 쓰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원활한 광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왜 걸려 넘어진 조차도 모르는 극명한 대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와 엘리의 집은 나중이 처음보다 못해요. 영으로 시작하지만 육으로 마치고요. 반면교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일꾼으로 자랍니다. 순종의 일꾼으로 자라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을 보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부패를 보거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혀 차는 사람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혀를 백날 차면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요? 구원 못해요. 그러니까 혀 차지 마세요. 예. 유유하면은요, 세상이 맑아져요? 안 돼. 그러니까 유유하지 마세요. 예. 저도 하루에 한 열 번쯤은 하고 싶어요. 예. 근데 그래서 그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인 줄 믿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안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13절부터 이어지는 제사장의 죄가 있죠.
예, 갈고리로 뭐 고기 빼고. 근데 야, 말세다 말세. 그럴 거 없어요. 어차피 그러다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안을 찾아가는 거예요. 작년 올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과 함께 깨어있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다 코로나님 덕분이에요. 예. 그분이 우리들의 발을 묶어놓고, 예, 어차피 돈은 안 되고, 그러니까 말씀에 심취하고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훨씬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사무엘은 그러나 어릴 때 세마포의 벗을 그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18절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매년 제를 드리러 엘가나와 함께 올라올 때마다 겉옷을 지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보는 의인이거든요. 오랜만에. 그 주변이 다 황폐하고 양심이 전부 다 화인받고 둔화돼가지고 옳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옳다고 정당화하면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버린 이가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런데 엘리와 엘가나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간구가 있고 소원이 있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신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없냐고 하나도 없어요. 예. 로마서 3장 10절 이하처럼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생각하는 자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로 썩어서 무익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엘가나와 한나를 보고 엘리는 축복하는데 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예.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축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은총입니다. 그랬더니 그 축복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셔서, 예, 한나는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놓은 자식이고, 예, 스라의 자식을 하나님이 새로 주셨어요. 자식의 축복은 몇 명이에요? 예, 삼남이녀죠. 예, 한국에서, 예, 복된 가정의 표준은 삼남이녀인데 삼남이녀를 낳았네요. 예, 그게 성경적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예, 삼남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수에 나가게 하세요. 성수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부패했어요.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이 다 부패했고 하나님 앞에 영감이 없어요. 예, 그러면 무당에게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아니죠. 성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소에 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또 믿을 만한 주의 종이 없지만 난 성소에 나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여기는 엘리네 얘기고 우리는 실로의 성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컨트롤 능력이 없고요. 리더십이 사라졌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회막문에서, 회막문이 어디예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한다. 이게 무슨 보델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죠? 네, 말도 안 됩니다. 동성애의 비참함. 동성애 카페들에서는 그냥 한쪽에 방 하나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가서 성행위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돼 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건 비난한 얘기가 아니라 뭐 실제 리포트예요. 그냥 방이 하나 있고요. 눈이 맞으면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젠더의 자유예요? 그게 무슨? 그런 거는 없죠. 영화에서 동성이 정말 애틋하게 수뇌부처럼 사랑하는 걸 그리는 것은 저작이죠. 이미지 저작이죠. 그렇게 함으로 정당화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도착된 것이죠. 도착된 사랑. 사랑이 죄냐? 예. 물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흔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이정표로서의 사랑을 주신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도착된 사랑에 연락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죠. 네. 그것은 죄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찾으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아들들은 구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다가 낙심하고 돌아서서 죄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결한 삶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네. 엘리는 권고를 합니다.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소문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소문 때문이 아니죠. 예. 도가 지나쳤구나. 아니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도가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표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표준이란 가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예? 범람의 수위, 그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사람들 다 속에 에바쿠이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떠나,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표준이에요, 표준. 예. 아이고, 표준이 도가 넘었구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그런 거죠. 그냥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을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당연하죠. 여호와의 백성이 있다면요. 없어요, 이제. 여호와의 백성 없습니다. 그들은 범죄한 나라요. 패역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 하면서 당연하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죠. 인류의 공식이죠. 인류의 공식.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난할 때 연단시키셨죠. 가난할 때 연단시키고 말씀 앞에. 예, 그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유전시키고 있는 거죠. 그 밑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눈이 멀어서 말씀에서 떠난 세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디아스포라가 다시 여호수아를 붙잡아 줄 거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듯이 우리 디아스포라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붙잡아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우리 디아스포라는 여기에서, 물론 이곳에서도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 수는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남의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마냥 취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성케 하시고 복음에 눈뜨게 하시고 또 디아스포라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온 세상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국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말씀한국, 성령한국, 선교한국, 통일한국 이루게 하시고, 그게 우리의 왕국이 아니라 다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죠. 물론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그런 꿈을 꿔야 되겠죠. 예. 인도? 아, 인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뜬 세상에 꿈에 취하지 말고, 이 물질에 꿈에 취하지 말고, 이미 지금 정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뭐 없다 그런데 없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라면 사재기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한 몸 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먹고는 살겠어요. 그렇다면 주님의를 위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시고 구속사의 여명이 다시 밝아옵니다. 그 뿌리에서 다윗이 나겠고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고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목사님들과 교회들과 함께 목놓아 외치는 거예요. 외로워서 보여서 우리가 예배 간신히 드리고 그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군사와 정병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믿음의 일터들을 세워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영광의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호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신 것처럼 주의 교회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이제 좀 자유로워진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잘 됐죠. 또 놀러가고 계획하고 비행기 값은 다시 올라가고, 예, 뭐 한국에는 명동 거리가 비었다고 세상에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 며칠만 지나면 언제 그랬어라. 공항에는 예, 포장지 뜯는 중국 사람으로 가득할 거고요. 예, 명동 거리에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또 가득할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 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뭐 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세상 일은 언제나 그래요. 예, 망하는 사람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시작하는 사람 쭉 있고요. 폭탄이 터지지만 비행기 타는 사람들 또 있고요. 예, 세상은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예감하는데, 예, 예, 코로나 물결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말씀 앞에 준비된 저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분주해질 겁니다. 제 생각에 우리 교역자들로는 예,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교인들이 깨어서 잘 조직화되어야 되겠다. 예, 올 여름에는 잘 조직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위대로 잘 조직이 돼서 물론 일터에서도 잘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전위 조직이 돼서 주님이 저희에게 아마 부흥을 허락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부흥이란 디아스포라의 부흥이란 우리끼리 뭐 커져서 뭐 할 거예요? 커져서 뭐 할 거예요? 예.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어려운 일도 하고 바빠지기만 하죠. 우리끼리의 부흥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세워져 나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주의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거죠. 네. 예. 다시 선교에 우리가 패러다임을 쓰고 그래서 예. 모교회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저희들이 작은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퇴물제사장 엘리를 통해서도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하시는데 깨어있는 우리 디아스포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실 거예요. 각오를 세우시고 각오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